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같이 읽자고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어록 40번째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불신앙의 도시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부에 있는 그 지역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이제 작별을 하면서 그 도시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명이 세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디지요?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냥 마음 탁 풀고 있지 마시고 성경을 펼쳐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시 이름이 고라신, 두 번째는요? 베세다, 세 번째는? 네, 그냥 지명이면 무조건 얘기하지 마시고 맥락에 고라신과 베세다는 어디에 비유를 한 거예요? 두로와 시돈에 비유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도시는 가버나움. 예. 우리가 양육하는 교회인데 이 정도 맥락은 읽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내가 책망을 드리려 수협에 나왔던가? 그건 아니죠. 예. 그 세 도시의 이름이 나옵니다.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그 중에서 여러분이 아는 도시는 가버나움.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던 곳인데 고라신, 베세다, 특히 고라신은 생소한 도시 이름이죠. 구약에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그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는 그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의 책에 보면 거기에는 이제 전승되는 말들, 야사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어지간한 게 많이 나와요. 뭐 빌라도가 자살했느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책에도 안 나오는 지명입니다. 그러나 베세다는 한번 나오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고라신이 나오고 있어요. 유세비우스라는 또 역사가가 이 고라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약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역시 갈릴리 바다 북쪽입니다. 히에로니무스까지 약 40분 거리였다고 그러죠. 지금 그 옛 고라신의 자리는 현무암 광야가 펼쳐져 있고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고대의 많은 증거들이 그랬듯이 남아있는 게 사실 별로 없죠. 그러다가 1962년에서 64년 사이에 대대적인 고고학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라신이라는 마을이 약 10만 평방미터의 그 유적지가 드러났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우리 유럽에 보면 마을 중앙에 항상 뭐가 있죠? 네? 시장 광장이 있고 마크트플라츠 있고 그 다음에 시청 관공서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있죠. 예, 유대인의 도시도 역시 유대인 회당이 있고 관공서 있고 그 다음에 레지던스들, 거주지들이 있고 10만 평방미터가 다섯 개 쿼터로 나누어져 있는 고고학 유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나요? 아니면은 책망하셨나요? 책망하셨습니다. 책망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적과 권능을 제일 많이 베푸셨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즉 그들의 삶의 방식을 돌이키지 않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들을 누구에게 비교했어요? 두로와 시돈에 비교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왕들에 대한 그 클라게리스트, 비가 그들에게 바치는 슬픔의 노래가 에스겔서 27장, 28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 대한 그 비가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완악함과 또 그들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에스겔서 28장, 27장, 28장이 아주 우울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이고 예수님이 직접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제일 많이 나타났던 이 고라신과 벳세다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놀라울 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기적들의 패턴들을 본다면 역시 병든 자들, 가난한 이들, 또 이런저런 이유로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소외되어 있는 이들, 그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셨을 거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그 두 도시는 여인에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상을 당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고 있는 여인에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는 가버나움이죠. 이 가버나움은 어떤 도시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시험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웃초청 전도집회 하는 거 아니죠 제가? 네, 가버나움이라고 있어요 성경에. 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오셔서 거기에 머무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처음 거주지를 예수님께서 정하시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왕의 궁전도 가까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본집이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뚜렷하죠. His own town. 예? 가버나움은 His own town이라고요. 이 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에 체류하는데 필요한 거처를 제공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쉽게 만났어요. 예. 거리엔 가로등불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고요. 예.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탄식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이 그런 기적의 일부를 경험했다면 분명히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랑했던 도시 가버나움은 소돔만 또 못하다고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있어요. 소돔은 죄의 상징이죠.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지진과 또 유황으로 그들이 멸망했다고 기록되고 있는데 소돔이 그 정도를 경험했다면 소돔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다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삶을 바꾸지 않았을까요? 우리 말씀의 적용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위대한 말씀인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그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전제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심판과 분노와 저주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느낌인가요? 여러분이 그냥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많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많은 공을 들이고 또 많은 이적을 행하고 권능을 나타냈는데 그들이 결과적으로 그것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식탁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권능을 행해 주셨는데 루이스가 얘기한 대로 순방향 기적, 곡물과 또 물고기들 그것들이 생장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생명의 먹이사슬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축사하사 그 과정을 굉장히 빨리 압축시켜서 단시간에 그 열매를 우리에게 많이 맛보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셨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죠. 예수님이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영생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렇게 탄식하고 계시죠. 예, 속사람, 영혼의 문제는 겉사람의 만족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세계라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을 향해서 탄식하시는데 그것은 분노일까요?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어요. 왜냐하면 저 같으면 엄청 열받을 게 분명하거든요. 야, 인간 내가 참 경험해보지만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알수록 인간은 정말 환멸이 나고 진저리가 쳐져. 특히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더 그렇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더 그렇고 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더 그래. 제 얼굴이 약간 일그러졌죠? 예? 이거 말이야. 요즘 뭐 교회도 성직자도 뭐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뭔가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서 뭔가 목도 쉬는데 막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분노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예.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찬찬 가고 있는데 그 생각은 잊어버렸어요. 근데 분노는 아직 남아있네? 에이치,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어? 왜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일? 내 무슨 일 있었지? 기억이 안 나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어요. 근데 그 분노의 기운은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 꼴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이게. 정돈도 안 되고 말이야, 이게. 에? 감정이입이 좀 되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지나치잖아요? 그러면 아무 이유가 없어도 분노가 생겨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앵그리 버드가 되는 거야. 아, 짜증나. 심지어 예배 자리에 와서도 앉아있는데 갑자기 분노가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살았어야 되죠? 분노가. 입을 꽉 다물고 툭 조금. 오늘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은혜가 하나도 안 돼. 네? 문제가 어디 있을까 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분노는 독립적입니다. 만약에 그게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건 너무나 자명하게 설명이 됩니다. 죄는 독립적이에요. 예? 죄는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유 없이도 죄는 죄로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명분을 삼죠. 우리가 약한 바이러스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약할 때 약한 저항력을 틈타서 우리에게
병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상식적으로 말해서 그런 것입니다. 죄는 독립적이에요. 예, 분노는 우리들의 어떤 약한 것들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그게 분노가 되어버리면 그건 내가 마치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딱 받아들일 때 믿음이 인이 처지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내가 분노를 받아들이기로 딱 작정하는 순간 분노는 내 안에 착 달라붙어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주선이 대기권을 통과할 때 연료통은 딱 떼어버리고 우주선만 쏙 빠져나가죠. 그런 것처럼 내가 처음에 분노했던 이유는 딱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아요? 분노만 남아, 분노만. 이유 없는 분노, 뭐 이유 없는 반항 그런 거 있죠. 예, 무서운 사춘기 아이들은 이유 없이 반항하죠. 잘해줘도 반항하고 못해줘도 반항하고 내버려둬도 반항하고 살펴줘도 반항하고 네, 기왕 반항할 거 그냥 매나 때리고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중독이라는 게 그렇죠. 중독이라는 게 예, 부부싸움 중독. 저 집은 왜 싸울까? 이유가 없어요. 예, 아슬아슬 줄타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일종의 중독이에요. 이유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만성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중독이죠. 38년 된 병자도 자기 질병을 사랑했죠. 예? 사랑하지 않으면 38년간 동거할 수 있었겠어요? 그 병을 붙들고 악착같이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병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처음에 병이 들어왔던 이유는 있었겠지만 어느 순간에 그건 다 사라져버리고 병 자체만 남았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 안에 침투되는 문제들입니다. 분노.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는 두 가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텐데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제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를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뭐 성전에서 상을 뒤집어 엎었다. 아이고 예수님도 승질 냈구나. 예수님의 분노 또 하나님의 분노를 말합니다. 예,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노하시죠. 죄에 대해서. 그러나 인간 생명과 인간 영혼과 그리고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은 예, 분노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분노와 고통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분노도 여러분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분노는 내 영혼의 하나의 문을 만들어요. 내 속사람의 문을 만들어서 나를 단단하게 걸어 잠그는 역할을 합니다. 분노는. 그래서 여러분 분노하고 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나 보세요. 안 됩니다. 분노하고 나서 사랑할 수 있나 보세요. 안 됩니다. 예. 분노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창조적인 영감을 가질 수 있나 보세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분노는 독립적입니다. 내가 마음이 뭔가 단단해지고 싶을 때 우리는 분노를 또 끌어들이기도 해요. 예. 내가 뭔가 귀찮아. 순종하기도 싫고 귀찮아. 그러면 분노의 이유를 찾아요. 예?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이 싸울 이유를 찾듯이 말이에요. 예. 뭔가 좀 화를 내고 싶은데 싸울 이유를 못 찾아. 그러면 이제 옛날 선생님들처럼 말이죠. 가가지고 이런데 이렇게 예. 먼지 이거 먼지 좀 봐 이거 예. 빨래 눈에 적이 있는 거야. 너는 공부했니? 했어요. 5분 했지. 화를 낼 이유를 찾는 거겠죠. 예수님은 그러신 분인가요? 니들 죄인들 잘 만났다, 니들. 예? 오늘 한번 먼지 한번 털어보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옥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스스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의로운 분노란 없습니다. 있죠,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분리할 수 있으니까. 네? 죄에 대한 양립할 수 없는 그 공의의 시선이 하나님께는 있으시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로운 분노 같은 것은 없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분노만 남아요. 분노는 여러분의 영혼을 침식시키고 여러분의 영성을 잠재우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닫아서 교만한 바리새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분노는 자기 자신을 조금 낫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가 누구에게 많을까요? 예, 종교인에게 많아요. 세상을 향해서 분노가 많은 거예요. 분노가 누구에게 많을까요? 청빈한 사람에게 많아요. 저희 집안은 선비 집안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선비들은 불의한 재물이나 명예나 그 다음에 헛된 것들을 탐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선비 정신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행복할까요? 아니죠. 분노가 많죠. 속에서. 야, 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저런 것들이 저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멋대로 쓰고 살고 이게 세상인 이게 뭐냐 말이에요. 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역시 분노가 많아요. 예.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능력을 많이 가진 데 비해서 내가 받는 대우를 한번 생각해보라지. 예. 그래서 분노가 많은 거예요. 목회자도 분노가 많기 쉬운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다스리지 않는다면. 예. 나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있어도 나중에 보장도 없이 사는데 신자들은 예, 가진 거 다 가지고 살다가도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아우. 예. 그러다 보면 그걸 어디다가 얘기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분노. 우리 교육자들의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뭐예요? 빼앗긴 마음. 예? 무슨 조금 누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 저 목사님, 저 전사님 왜 그래? 몰라요. 좀 빼앗긴 마음이 좀 있나 봐요. 그래, 어, 빼앗긴 마음. 실시간 검색어 1위. 빼앗긴 마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분노가 되어서 내 마음에 빗장을 만들고 내게 마스크를 만들고 내 표정을 단단하게 만들면 그건 뭐예요? 이유는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피해자로 되어 있는 한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복음의 통로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불행하죠. 유대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그리고 복음의 귀한 통로였으면서 그들은 단단해져서 그 통로 역할을 못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권능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그 마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분노하지 않고 탄식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예, 분노하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수는 없지요. 분노했다면 대신 죽으실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미우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아니요, 아니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헬라인처럼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의 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피와 정신이 같이 흘러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너무나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라. 그걸 통해서 다시 소급해 볼 때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고통받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우리들의 생각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는데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에 대해서 자신 없이 만들고, 그리고 죄와 세상의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분노는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노에는 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태도를 취하셨어요. 그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예,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괴로워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처럼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고통받으셨고, 그리고 그들의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서 또 그들이 받아야 될 그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깊은 고통을 표현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불신앙이 그래서 퉁쳤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냥 없는 걸로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콩 심어야 되는데 다 팥을 심어놓고 그게 저절로 콩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단지 주님께서는 그들을 인하여 고통받으셨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해결책을 가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자신을 고통받는 자리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컴패션입니다. 함께 고통받는 것. 그리고 주님은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또 하나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예,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문,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나가서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거기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신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문에 들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왜 분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었을까요? 예, 그들이 이적 체험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아니죠. 예, 예수님의 이적은 그들에게도 관심을 끌었던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통해서 겸손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제가 깊이 생각해 봤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 예수님의 그 권능이 또 다른 질투와 그리고 단단함을 만들고 분노를 만들고 용서하지 못함을 만들면서, 예, 어느 직장에서 예, 상사가 와서 얘기했대요. 사장님이 와서 당신 500유로 월급 올린다고. 그래서 와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다 1000유로씩 올린다고. 그 다음날 이 사람 사표 내는 거예요. 500유로가 올랐지만 사표 내는 거야. 야, 내가 이깟 500유로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죠? 그거 문제 아니죠. 그냥 내버려 뒀으면 괜찮아. 아예 차라리 전부 300유로 깎았다고 얘기했으면 그냥 같이 그날 가서 예, 어디 포장마차라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1000유로 올리는데 나만 500유로 올려. 야, 이건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분노가 생기는데 그 분노란 뭘까요? 열등감의 표현이요? 그리고 교만의 표현이죠. 마귀가 우리를 열등의식을 저장하고 그리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이 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의 문,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의 문이 우리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고라신과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고향과 같은 his own town이었습니다. 주님의 외적인 거처는 마련할 수 있었지만 주님의 내적인 거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믿은 지가 오래된 분들, 모태신앙, 그리고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
모두 다 가버나움 시민입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가버나움 우리 집이에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빨랑. 예, 나 가버나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가라앉았다, 실패한다 그러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분노의 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문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어요. 세상에 대한 미련의 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갑자기 낙향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쉬쉬 쉬쉬 쉬쉬. 이 충만 목사님 갑자기 한국 갔대. 왜? 아 몰라 좀 뭐 어려운 일 있나 봐. 담임 목사님이 섭섭하게 했나 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간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 나 이거 못하겠어.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어? 나도 돈 벌고 제대로 되고 살 거야. 나도 응? 아우디 새 차 뽑고 살 거야. 나도 에? 자전거 타고 안 다닐 거야. 나 지난번에 아침에 비 오는데 자전거 타고 오더라고요. 좀 늦게 일어났나 봐요. 에.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우리 이쁜 애들 이렇게 놔두고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 예,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갔다. 그렇게 바울사도는 정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한 미련. 여러분 롯의 아내는 왜 소금기둥이 되었죠? 예, 뒤를 돌아다 보았기 때문에. 뒤를 왜 돌아다 보았죠? 미련이 있으니까. 미련 미련 미련인가 봐.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제가 전에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롯의 이야기,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거꾸로 된 귀걸이사,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보았을 때 무엇을 보았을까? 두 가지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구약적 가능성. 그건 뭐예요? 일단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은 분노 때문이었죠. 누구에 대한 분노? 남편 롯에 대한 분노. 빨리 가자. 그러니까 저놈의 인간은 일생 동안 앞서가면서 빨리 가자. 지만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에? 소돔에 오자고 할 때는 언제고 또 떠나자고 할 때는 언제고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래. 그리고 또 무엇, 누구에 대한 분노예요? 그 롯의 삼촌인 아브라함에 대한 분노. 그 쇠똥 치우는 기도자라는 그 아브라함은 우리가 왜 소돔 갈 때는 안 말리더니 네가 좌우면 나는 우하리라 그래가지고 얼싸좋다 떠나보내더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야반도주하듯이 될 때 그 기도자라는 그놈의 삼촌은 어디가 있는 거야? 분노가 생겼고요. 또 누구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늘만 집만 싸우리는? 그래가지고 분노가 생기니까 이제 마음이 담대해지죠. 이 판사판 공사판이야. 나는 돌아갈 거라고 그리고 그냥 시작 돌아본 것 아니겠어요? 돌아보니까 뭐가 있었다고요? 첫 번째 구약적 가능성. 폼페이 최후의 날. 땅이 촥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아우성 치면서 어떤 사람은 이제 갈라지면 살짝도 뛰어넘고 갈라지면 또 살짝 뛰어넘고 그러죠. 그러다가 끝에 확 매달리고 네. 그리고 막 유황비가 불같이 내리는 지옥의 아수라장이 그걸 보고 로세아네 보고 아! 하고 소금기둥이 된 거죠. 두 번째 가능성은요. 신약적 가능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속사람의 가능성. 딱 돌아보니까 아침에 이제 어둠이 살짝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갈 때 크롬백 들판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햇살이 이제 그 구름 안개 속으로 살짝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예, 이 안개와 이슬이 태양빛의 마지막 자취를 싹 드러내면서 푸른 풀밭, 잠에서 깨어난 소돔성, 그리고 이제 방울을 딸랑거리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깨어나기 시작하는 소들, 매 양의 울음소리, 그리고 밥 짓는 연기,
그 햇빛이 그 사이로 쫙 비추면서 동화의 한 장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장면이 롯의 아내의 눈에 쫙 들어오는 거죠. 롯의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워, 너무나 아름다워.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트리플 어플릭션 가지고 있었어요. 세 가지 고통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헬렌 켈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듣지 못하는 걸 들었고요. 남들이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했어요. 헬렌 켈러의 글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에게 4차원의 지각이 열린다고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뭐를 느낍니까? 그런데 그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이상의 지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자기가 보던 세상의 미련 때문에 분노하고 뒤돌아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비참한 불행한 운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그들은 엎드려서 다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보다는 돌아온 땅, 내가 버리고 두고 온 땅에 대한 아쉬움, 미련, 그리고 그로 인한 분노와 원망이 그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문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문을 꽉 닫게 만들고 그들은 거기에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교회 댕겼어요. 일생 동안 교회 댕겼어. 네? 어릴 때는 흰 구름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그 다음에는 예, 예수 믿고 놀러갔네 놀러갔네 이것도 부르고, 예? 예수 우리 왕이요 부르고 훈련도 받고 공부도 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 내가 너무 멀리 왔나 봐. 예. 그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내가 왜 그러는 거지? 예. 그래서 0으로 시작했는데 6으로 마쳐요. 결국은 분노의 문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상 미련 다 거짓말이야. 돈이 제일 좋은 거야. 예? 가진 놈이 장땡이야. 마지막에는 결국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다 자기 속만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아니야. 예. 그래서 돌아가 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거라신과 벳세다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두로와 시돈은 이방의 도시들이었죠. 예, 날마다 새로운 문물들이 들어오고 시장의 향연이 펼쳐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음란이 있는 그런 세상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베옷을 입고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받은 그들이 오히려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함과 분노와 교만의 문을 넘지 못해서 성령의 원수가 되는 모습으로 산다면, 예, 우리의 마음은 불신앙의 도시들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은 무엇입니까? 세상 죄와 불신앙, 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하십니까? 예, 분노는 답이 아닙니다. 분노는 답이 아니에요. 분노는 껍질을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하게 만듭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 그것은 미련한 것 같지만 그것이 답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분노 대신에 주님 앞에 애통해야 하면 우리의 마음에 오장이 쓰립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를 용서한다는 건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는 쪽을 택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이 좀 편하고 정당화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도 분노는 나를 해쳐버려요. 그래서 나를 분노하는 인간으로 만듭니다. 믿는 사람들이 분노하는 인간은 누굴까요? 같이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에는 답도 없고 상도 없습니다. 긍휼의 자리, 고통받는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답이에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 마음들이 녹아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상당한 분노를 안고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안 그런 분만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네, 많이 안고 오셨군요. 예, 십자가 앞에 다 녹여놓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단단함들을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고통받는 것은 내가 못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자유해지기 때문에 내가 자유해지면요 아무도 나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용서 못하고 이해 못하고 납득 못해서 화를 내면 일단 분노하면 일단 내가 지옥이 되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고 나면 나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두로와 시돈보다도 못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이고 부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마음속에는 한쪽의 지옥이 하나의 빙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얼굴을 표정을 차갑게 해야 될까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문을 닫아야 될까요? 이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러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알람의 신호가 있어요. 마음의 분노가 자주 찾아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셔요. 사람에게 또 과거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상처처럼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롯의 아내처럼 대마처럼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 뒤돌아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광야의 백성처럼 뒤돌아다 엎드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고통으로 바꾸겠습니다. 함께 고통 받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꾸겠습니다.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연말이 되면서 저에게도 더 교회를 더 정성스럽게 잘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좋은 생각이죠. 근데 그게 제 마음을 급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자꾸 마음에 분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어요. 오늘 말씀에 제 자신이 찔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완벽주의자요. 성실하고 분주하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보나마나 분명히 분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만 사단은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것을 긍휼과 고통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